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정리해서 살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이제 나온 리포트들 한번 헤드라인 살펴보면, 먼저 유한타증권에서는 다양해지는 해외 주식 쇼핑법 이런 적이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좀 돌려서 해외 주식 쪽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상준 소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제 원유 시장. 국제 원유 시장은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이상준 소장 이야기한 대로 수요의 위축 가능성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좀 전에 우리 이제 뭐 정유주들 또 유화주들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제 화학주죠. 이익 레벨이 좀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이제 IT 쪽은 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전통적인 산업 쪽에서는 여전히 좀 부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주식, 요즘에 해외 주식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어떤 저기 이슈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펀드는 주춤하고 해외 주식에 대한 일임은 증가하고 있다. 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사에 맡기는 거죠. 매매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펀드 투자를 꾸준히 줄여왔다. 왜냐하면 이제 뒤였죠. 미국 쪽에 투자를 했는데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베어스턴스라든지 리만브라더스라든지 주가가 급락했고 뭐또 파산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2019년 해외 주식 펀드 ETF 포함해서 2조 4,971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해외 주식 1위는 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내가 골라서 해다 보니까 낭패를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임 맡겨놓고 하는 쪽으로 지금 변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해외 주식 직구는 순항하고 있다. 직접 구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직구, 뭐 직구 커브 이런 게 아닙니다.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있는 뭐 팡이라든지 아니면 마가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외화증권의 보관 금액과 결제 금액 모두 사상 최대이고 해외 주식 중 ETF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증권회사들이 속속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주식 사고 팔듯이 해외 주식들도 쉽게 쉽게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들에 집중할 수도 있겠고 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ETF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직접 투자, 간접 투자를 나눠보면 펀드는 중국 쪽으로 하고 있고 직접 투자는 미국 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겠는데요. 해외 주식 펀드는 예전부터 투자가 되었었기 때문에 과거 선호되었던 중국이나 신흥국 국가의 비중이 높고 최근에 투자가 늘어난 해외 주식 투자는 미국 비중이 높다. 당연히 뭐 미국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해외 주식 투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뭐 애널리스트의 얘기고 제가 볼 때는 ETF 내지는 개별 종목 이쪽을 통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우리가 해외에 있는 종목들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